홍콩 보안법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까지 탈홍콩을 계획 중인데요. 아시아권 디지털 뉴스 분야의 새 둥지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인 뉴욕타임스는 홍콩 사무소의 일부를 서울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과 런던, 홍콩으로 나뉘어 있던 디지털 뉴스 분야에서 홍콩의 인력이 내년 중에 우리나라로 오는데요. 뉴욕타임스 측은 지난 6월 중국이 통과시킨 홍콩 보안법 때문에 언론사들이 불안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가 원하면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심지어 직원들의 취업 허가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중국 측은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我想纽约时报他怎么去安排他的这个员工或者他的运营呢这是他自己的事情我们对于外国媒体内部安排不做任何评论 뉴욕타임스는 서울을 택한 이유로 외국 기업과 언론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아시아 주요 뉴스에서의 중심 역할 등을 꼽았습니다. 아직 블룸버그 뉴스나 CNN은 홍콩의 대규모 인력을 철수할 계획이 없는데요. 이번에 뉴욕타임스가 물꼬를 트면서 언론사들의 탈홍콩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였습니다.